자, 첫 번째는 천천히 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자세를 했는데 너네들이 경쟁에 붙으니까 다 무너졌어. 정확한 자세를 가져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너희들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쉬는 시간들이 있어. 스트레칭 하고 싶으면 스트레칭 해도 돼. 하지만 너네들이 세션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너네 축구 인생을 이 30초 안에 걸어야 돼. 그 뜻은 뭐야? 너네가 갖고 있는 꿈을 30초 안에 쏟아야 돼. 그러고 나서 이 세션이 30초 동안 끝났을 때에는 다시 호흡하고 휴식하고, 하지만 다시 본인 차례가 와서 이 라인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열정을 다 쏟아부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네. 자, 저쪽으로 가서 우리 일렬로 하프라인에 쭉 일렬로 쓰자. 22명. 여러분들 조깅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혹시 뒤꿈치 뛰고 조깅하는 사람? 계속 조깅할 때도 뒤꿈치를 뛰면 여러분들 피로가 쌓여. 여러분들이 폭발적인 거를 가져갈 때는 스프린트지? 뛰어가다가 뛸 때 뒤꿈치를 뛰는 거야. 조깅할 때는 최대한의 피로가 안 쌓이게끔. 오케이? 자, 조깅. 여러분들 팀에서도 똑같이 워밍업 할 때 조깅하죠? 예. 그리고 그 안에 몸 푸는 것들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고어. 오케이. 다시 돌고 이번에는 사이드 스텝 할 거야. 사이드 스텝. 사이드 스텝 할 때는 어떻게? 몸이 좌우로 흔들림이 돼야 한대. 상체는 가만히 숙이고 코어를 잡고 골반을 틀어주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처음엔 앞꿈치로만 뒤꿈치 떼야 돼. 뒤꿈치 떼고 앞꿈치로만 여기까지 오면 뒤꿈치로 앞꿈치 떼고. 오케이. 앞꿈치 뒤꿈치 이제 코어 엉덩이 뒤로 간다. 코어. 자, 이번에는 안쪽으로 저쪽에 돌아오면 안쪽으로 갈 거야. 안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와선 바깥쪽으로. 자, 몸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 있어? 안 돼. 자, 잡아. 정확하게 바깥쪽으로. 자, 찍고, 써. 여러분들이 축구장에 나와서 이쪽. 전부 다 감각을 가져가야 돼, 감각을. 계속 터치하는 게 중요해. 하지만 중요한 게 여기서 뭐야? 아까 배웠던 몸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야. 자, 일자로. 바깥쪽으로, 앞쪽으로, 뒤쪽으로. 보통 뒤쪽으로 하면 엉덩이가 이렇게 된다고. 아니야, 앞에. 자, 상체 들고 앞에. 처음이야. 오늘 first day라고. 어려워. 오케이? Come on, here. 자, 사다리 훈련 할 거예요. 너의 이 훈련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봐. 안 해본 사람. 오케이. 친구, 앞으로. 학교에서 하는 거 하나 보여줘. 굿. 오케이. 다 필요해. 다 할 거고. 근데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할 거야. 봐봐. 이게 아니라 잡고, 코 잡고. 오케이? 뭔지 알지? 다르지? 봐봐. 코 잡고. 다르지? 멋지? 코 잡고. 사이드 스텝도 잡고. 앞으로 숙이지 않고 코 잡고. 보이지? 할 거거든? 그리고 첫 번째, 니네 이거 많이 하지? 이거 많이 하지? 너네 이렇게 하지? 아까 우리 뭐 했어? 그렇지? 우리 훈련했지? 똑같아. 자, 오케이? 일단 2스텝 한 번씩 다 쭉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면 돼. 생각해. 아랫복근 힘주고, 이렇게 숙이잖아. 봐봐. 그냥 피고, 어깨 피고. 앞에 보고. 자, 봐봐. 너무 커. 봐봐. 몸이 너무 커. 딱 잡고. 몸 만져야지. 이렇게, 너 이렇게 되잖아. 다시. 너네도 알지? 뭐가 중요한지 알지, 이제? 코 잡고, 어깨 피고, 막 흔들지 않고. 봐봐. 이게 쭉
쭉쭉 가야 되고 알지 이제. 근데 너희들이 이때까지 축구하면서 4년 5년 동안 하면서 했던 습관들이 아는데 돼 안 돼? 안 되지. 잘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너네들 앞으로 6년이란 프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 4년에서 6년이 있어. 그걸 충분히 너네들 좋은 습관으로 바꿀 수 있다고. 오케이? 이제 한 번 더 집중해서 내가 한번 얘기했던 거. 실수 당연한 거야. 오케이. 자신 있게. One thing he said most. What is the thing he said most? Core, yes. But then when you do it, what did he say with your head? And where should you watch? On the pitch, you need to lift your head. You need to see everything. And you want to be better than him. So lift your head and show it that you are better than somebody. So you can watch somebody in his face, no problem. It's very important in football. 좋은 거 배웠죠, 진짜. 이젠 어떻게? Good. Okay, 넘어오자. 자, 시범 보여줄게. 자, 바깥쪽부터 나가는 거예요. 자,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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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텝. 자, 아니야. 찍고 여기가 오는 거야. 와서 이제 내가 저기 있을 거야, 공을 갖고. 그러면 와서 조깅을 해. 그 다음에 왼쪽으로 내가 고 하면 다시 고 하면 패스를 하면 자, 넣으면 돼, 양쪽 골대. 오케이? 첫 번째 한 번씩 그냥 뭐가 중요한지 설명 없이 여러분들 금방 보여준 그대로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준비 고! 자, 고! 버티고 집중, 버티고 집중, 집중 고! 오케이, 고! 넥스트. 바로 오케이. 잠발해야지 계속. 고! 집중 좀 더 집중. 자, 좋아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한 가지 더. 공이 애매하게 왔어요. 스마이캠. 자, 노 습관 부딪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코어 훈련을 하는 거야.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를 운동을 하는 거라고. 더 빨리 가기 위해서, 부딪히기 위해서. 부딪혀. 슛을 찰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볼을 잡아놔야 돼. 등 쥐고 패스. 더 액티브하게 해야 돼, 여기서. 더 액티브하게 이제부터. 오케이? 고! 컴온! 고! 오케이. 굿. 고! 자세 무너져. 다 자세 무너져. 실전 들어오니까 고! 다 자세 무너져. 집중. 인생 걸어. 고! 고! 오케이, 굿. 자, 두 번째 세션, 다른 게 뭐였을까? 빠르게 한 거, 오케이. 또, 부딪히는 거, 또, 경쟁, 또, 하려는 열정, 다 정답. 오케이, 굿. 단지 1, 2분 만에 이렇게 많이 좋아졌어. 오늘 단지 이거 하나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또 한 번 한다. 그러면 뭘 더, 조금 더 신경 써서 잘해야 될까? 그렇지. 갑자기 살살하다가 경쟁하니까 어떻게 돼? 무너졌지. 좋아. 이거를 조금만 더 잡자. 조금만 더 잡고 많은 선수들이 이렇게 가, 이렇게. 자, 빠져나와서 뛰어서 바로 찍고 바로. 오케이. 이거 이제 시작하잖아. 100%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좀 더 열정을 갖고 한 번 더 해보자, 오케이? 자, 모든 걸 다 걸을 준비 됐지?
오케이? 고! 굿! 고! 오케이. 고! 좋아. 더블이 쳐야 돼. 피하면 지는 거야. 바로 찍고! 고치! 찍어야 돼. 무조건 찍어야 돼. 손으로. 고! 고! 부딪혀야 돼 미리. 오케이. 고! 좋아 좋아 좋아. 무승부. 고! 좋아. 굿잡. 굿잡. 베스. 에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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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대1. 굿잡. 굿잡. 고!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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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다 왔지? 자, 첫 번째랑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랑 세 번째, 뭐가 달라졌을까? 자, 첫 번째는 천천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찍고 올 때도 좀 더 좋은 자세를 했는데 너희들이 경쟁에 붙으니까 다 무너졌어. 그러면 세 번째에도 정확한 자세를 가져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저 안에서 배웠죠? 저 안에서 이것도 배웠고 이것도 배웠고 자, 할 때도 코 잡고 이거 이런 훈련 여러분들 학교에서 매일매일 해요 안 해요? 세 번째에도 첫 번째처럼 좋은 자세를 유지하려면 뭐? 우리가 했던 거를 계속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훈련할 때 유지시켜줘야 된다는 거야. 유지시켜줘야. 너무 많은 걸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 오늘 그것만 알면 돼.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